중앙공원의 명물 무인 판매대. 오늘은 뭐가 좀 있으려나. 만약에 탄산 종류가 있으면은 1,000원 내고 사 먹겠습니다. 커피는 싫고 물은 있고 사이다가 있다면 사 먹고. 근데 시원해야지. 안 시원하면 소용이 없는데. 드디어 오천 자전거길에 입구. 와. 합광공원은 저번에 스탬프를 찍었기 때문에 여긴 사이다가 쏘이는데. 와, 천연사이다 캔 하나 있네. 천연사이다 캔. 와, 오름물. 오름물이 오름물. 1,000원 넣고 1,000원 넣고 사이다 하나. 여기가 시원하다. 우와, 시원해. 여기는 합광공원 인증센터. 오랜만에 양심 음료를 이용해 보겠어요. 1,000원, 딱 1,000원 있어요. 양심 음료 투입구에 투입을 하고 천연사이다 레시피 탄산을 먹어야지. 어우씨, 안 시원해. 이런. 천연사이다 안 시원해. 이거 얼음물 그때 둥둥 떠 있었는데. 안 시원해도 먹어야지. 아우 미지근해. 아우 미지근해. 너무 시원하게 두면은 비양심들이 많아서 미적지근하게 눕나?
아무튼 양심 음료가 계속 유지되는 사회를 기대해 보겠어요. 캔 깡통 수거함으로. 여기 내리막길 내려가면 바로 합강공원이에요. 합강공원 양심 물 판매는 아직도 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죠. 천연사이다 한 두 번 사 먹었었는데. 여기 합강공원 인증센터. 여기에 양심물 없어졌네요. 여기 양심 팔았었는데. 비양심들이 많았나 보네요. 이거 요즘 요 자리였었는데 사라졌네요. 까비 저쪽에 있나? 금강 종주 자전거길. 여기 합강공원 인증센터라는데요. 그런 사람들 많죠. 그런 사람들이. 뭐 계좌번호도 적혀있고 이제 혹시 나중에라도 계좌로 보내라 뭐 그렇게 하는데, 보내려고 하다가도 뭐 깜빡이 있고 뭐 안 보내고 뭐 그냥 호로록 답답하겠죠 뭐.